준아, 어? 문 열어도 돼? 물어본다. 잘했다, 잘했다. 오빠 파스 좀. 이게 앞으로 손이 안 나갖고. 제가 똑똑한 어때? 친구 아닙니까? 붙여달라고. 일로 와. 천재네. 붙여줄게. 뭐 하고 있었어? 좀 쉬고 있었어, 앉아서. 여기. 아, 최대한 불쌍한 척 이렇게 어필하는 거야? 여기. 아, 진짜. 여기? 손이 안 닿아. 됐어? 좋다. 준아, 문 잠기 와. 아빠 문 잠글게. 있어야 되나? 알겠어. 아빠 좀 나가줄래? 나 좀 쉴게. 핸드폰 많이 하지 말고. 어? 보통 조금 정이라도 있으면. 저기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준이 컸어. 와. 준이 컸어. 야, 준이 컸어. 야, 준이 컸어. 화면에 보니까 더 컸어. 야, 신기하다. 우리 교보문고 가서 뭐 사고 10분 정도 뒤에 아니 통화 엄청 우리 집 앞 정자 있지. 저때 통화 엄청 많이 해. 어떡해. 야, 나한테는 공신인데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렇게? 아빠 뭐해? 아빠 뭐해? 문 앞에서. 뭐해? 아니 지나가다. 아빠 뭐해? 문 앞에서. 뭐야? 아니 지나가다 우리야 언제 죽여 나. 너 근데 아빠한테는 엄청 맨날 나가 그러고 그렇게 막 궁시렁대더니 친구한테는 저렇게 아빠 서운하지. 아빠 여자. 어머나. 와. 말을 쭈글 잊혔어. 말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성인이. 갑자기 쭈글쭈글. 아빠 서운하지. 아니 근데 준 입장에선 지금 오해할 만하잖아요. 왜 내 대화를 엿듣고 있었잖아 아빠가. 아 엿듣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살짝 이게. 아빠 나도 사생활 이런 게 있어. 근데 서운하잖아 아빠는. 어? 너 아빠 요즘에 2층에도 안 올라오지. 그 아빠 화장실도 안 들어오지. 아빠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운데 내가 거기 왜 써. 너 때문에 사는데 얼마나 서운하냐. 하은아, 하은아, 정말 재료가 없냐 집에. 아우 정말 과일을 맨날 주문하는데 과일이 없냐. 어쩔 수 없다. 재료를 배달을 시키고 결국엔 배달인가요? 시간이 없어. 아 집에 있는데 왜 과일을 왜 배달을 시키는 거야? 아니 가서 지난번에 배달 시킨다고 엄청 뭐라 그랬어. 배달을 위해서 점수 따는 날이니까 오케이. 아 시켰구나. 시켰습니다. 아 요즘엔 저렇게 마라탕 소주를 팔아요. 준아 이제 아빠가 딱 탕후해갖고 좀 아빠랑 좀 잘 지내자. 진짜. 계란국에서 마라탕으로. 야 이게 와. 너무나 큰 발전인데? 그러게. 아 몸이 안 좋으니까 단백질이라도 많이 먹어라 준아. 고기 많이 넣자. 아 이거 피부에 안 좋은데 준이 좀 여드름 때문에 그것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데 할만한데 돈 주고 왜 사먹는 거야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돼. 이제 내가 해줘야 되겠다. 주은이를 위해서 주은이만 먹을 수 있게 주은이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내 거는 만들지도 않아야 돼. 지금 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 예? 지금 씻는 거예요 저게? 네, 씻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통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받은 거 조금 흔든 다음에 하고 저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 정도 하면 쉬어요. 아 그래요? 무장의 카드. 이걸 해야 돼. 건강해야지. 제가 비장의 설마. 카드 오이 탕으로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맛있어? 기가 막힙니다. 진짜요? 인생이 걸려 있다. 좋아. 준이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야, 그런데 되게 신났어. 달고나 냄새. 좋아. 아니 이게 당구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통을 또 잘못 생각. 통을 좀 너무 깊은 걸 갖고 왔구나. 못 당구는구나. 오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다시. 야, 준현이 완전 눈물 흘리고 어떡하냐.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준이 왔어. 누구 왔어? 준아. 아니 아빠 깜짝 했는데. 뭐야? 마라탕.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어? 직접. 약간 표정이 좋아요. 표정이 약간 좋아졌어요.
표정이. 하는 거? 산 거야? 어? 아니 아빠가 했다니까 고기도 아빠 직접 넣는 거야. 맛있게 먹어. 어떨까? 중국 당면. 어? 이게 간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파는 것처럼 맛있는 거. 진짜? 파는 것처럼 맛있는 거. 진짜? 근데 어떤 아빠가 집에서 마라탕을 해주냐. 아빠니까 집에 마라탕을. 생생버섯. 이천수. 마라가 세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 뭐가 뭐 관리하라고 맨날 그래. 피부 그래. 여드름 난다고. 봐봐. 어때? 어때? 아빠의 무장 비보. 자신이. 마라가 넘어가? 몇 살이야? 5일인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거지. 그 별명 무장공비였거든. 그거의 스트레스는 아빠는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 트라우마. 그래서 아빠는 지금 여기 뭐 하나 나잖아? 밖에 안 나가려고. 저는 지금 뭐 하나 나잖아요? 응, 지금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날 무슨 방송인데도 창피해서 가기 싫고 막 이렇게 돼, 스트레스. 그 어릴 때 때문에. 저 남자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얼굴에 쓴 거예요. 아, 쓴 거예요? 저 억대 넘게 쓴 얼굴이에요. 준이한테는 그런 걸 안 주려고 아빠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준이가 나중에 피부 안 좋으면 아빠 때문에 그랬어. 아빠 닮아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다른 건 닮아도 되는데 그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되게 스트레스였나 보다. 얼굴이 이래도 아빠 관리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엄마는 일하고 메이크업 안 지우고 자도 피부 엄청 좋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엄마는 몰라. 피부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고통을 몰라. 모른데 그거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 엄마는 얘기하면 아예 그 좀 있으면 없어져 뭐 이러게. 그치 그치. 솔직히 공감대 없잖아. 그치. 피부에 대한 공감대도 있고 우리는. 그치. 널리의 아빠가 또 준비한 게 있어. 뭐를 또 준비했어? 어? 아, 너 MG인데 그걸 모르냐. 와, 야 가자. 오, 얼려 있어. 얼려 이제.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우와. 아빠 탕후루야? 오,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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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이제 건강. 다 설탕이. 아빠가 만들어 보니까 다 설탕이더라고. 그래서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아빠의 생각이. 아까 피부 얘기처럼 똑같이. 오, 소리 ASMR. 우와. 어릴 때 아빠 달고나 있잖아. 달고나 때 그 냄새가 날 때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이 맛이 나는 거야. 아니다니까 이게 물이 확 나오면서 괜찮을 거야. 음식을 아니까 이게 터지면서 그 달이 딱 맞을 거야. 왜냐면 아빠는 어릴 때 엄마들이 나오네. 설탕이 나오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먹었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캉거루가 거기서 나온 거야. 아, 뭔가를 제조하고 있어요? 모델링 팩, 석고팩 뭐 이런 느낌이야. 약간 차가운, 진정. 부어 있으니까 이거를 진정시켜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제 눈 좀 가릴게요. 소독 티슈예요? 물 티슈예요. 불편한데 여기 있으세요? 아빠가 할 건 다 해주네. 지대로네. 그렇죠? 차가워. 진짜 얼음 넣었네. 심하지? 너무 차가워. 좀 친해졌어요, 이제. 얼음 괜히 넣었나? 못 들었나, 저건데. 얘도 참아. 아, 뭐야. 아, 좋은 거니까. 흘려. 아, 흘른다, 흘른다. 흘려. 아, 미안하다. 어이씨, 머리, 어이씨. 머리. 이거는 수술인데, 뭐. 오, 완벽해. 미라 같아, 미라. 정말 미라 같이 됐는데요. 진정한 거. 빈틈이 없네요. 남아서니까 아빠가 다 발라야겠다, 이거. 아. 남기 아까우니까. 아, 우리 애들 음식 남기면 먹듯이. 형하고 똑같아. 형 밥 먹듯이 남아야지. 팩 남은 거. 먹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더 했어? 아빠 다 보기 했지. 좋다. 바로 차단. 너 요즘 유튜브 뭐 봐? 뭐 보냐고. 아빠 거 봐? 아니. 왜 안 봐?
예, 보진 않았어. 아, 그래? 아, 근데 요즘은 어떤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좋아? 나 뉴진스도 너 때문에 알았잖아. 르세라핌, 뉴진스. 뉴진스? 멤버 한번 이름 들어주세요. 민지 씨. 민지. 네. 그다음에. 민지 씨. 그다음에. 네? 민지. 민지 씨. 민지만 다섯 명인가요? 그리고 이래도 될까요? 저? 아, 투바투. 어? 투바투. 투바투가 뭐예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있더라고. 아, 진짜. 모르겠다. 와. 투바투에서 끝났어. 저 하트인 줄 알고. 투바투. 하트 아니에요. 그러네. 아, 잘못 듣고. 아. 어? 뭐해? 엄마. 아니, 우리 딸 얼굴을 다 막아놓고 숨도 못 쉬게. 쟤는 말을 저렇게 해요, 진짜. 없어. 아니, 아빠가 숨을 못 쉬게 하겠냐고요, 지금. 아,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준아, 괜찮아? 아, 너는 이거 해주지도 않으면서 뭘 숨는 얘기를 해. 뛰어줘도 돼? 어, 20분 됐으면 밑에서... 해도 돼. 아니, 아우, 너 알지 못하는. 아우, 짜라라라. 어우, 좋다. 뭐? 귀에도 들어갔어. 아빠. 어머, 어떻게 귀에 귓구멍 막힐 뻔했네, 우리 새끼. 아빠가 이제 막혔네. 귓구멍 막히게 할 아빠인가요? 그건 아니다, 멘트. 준아, 이제 그러면 아빠랑 많이 오늘 거의 뭐 90% 이상 풀렸으니까 이제 문 안 잠근 거지? 안 잠갔지. 어휴, 굳기 전에 씻어. 나도 좀 해줘, 이따 저녁에 하지. 없어. 왜 없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씻었어.